늦은 오후 서울에서 악단이 도착했습니다. 11명의 단원 중 가장 막내가 16년, 다들 20년 이상 전국 노래자랑 무대를 지키는 베테랑 연주자입니다. 이렇게 여기 까지고 손때 땀 이런 데 보면 다 까졌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데하고 아 겉으로 보기 좋았는데 예, 자세히 보니까 이, 예 침이 이 땀이 이걸 다 깎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 근데 아직 빵꾸 난 데는 없어요. 근데 사실 세상에 어떤 악기를 갖다 줘도 뭐 이 소리에 비하겠어요? 아,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아 저거는 누가 부는 소리다 이게 딱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출연으로는 생계를 이을 수 없어 다들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군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점검을 해주고 첫 번째 합격자였던 이광복 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보시여 날 접었소 떠나가면 아니대요. 노래에 대한 그의 애정은 인류 가수 못지않아 보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창피합니다. 앞으로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광복 씨의 노래 선생님은 지난해 전국 노래자랑에서 장려상을 받은 12살 딸. 남쪽에는 한라산 달리고 달리고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가 울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아까 복장 쳤죠? 한번 쳤네요. 춤을 추다니까 오버가 되네요. 오버가 되네요. 어려서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던 광복 씨에게 노래 잘하는 딸은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죠. 오버하지 말고 달콤 달려간다 시골 달콤 하지 말고 달콤달콤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사실 이광복 씨는 웬만한 무대에선 떨지도 않을 만큼 노래자랑 단골 출연자입니다.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전국 방방곡곡을 달려간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재밌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내 동생을 실은 못 찾고 있어요. 동생이 이제 어떤 사정상 아픔이 있어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실은 그 이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TV 자주 나가고 남한테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있으면 아 항상 우리 형이 저기 있었구나 저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실은 동생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밝은 모습 뒤에 이런 깊은 그리움이 숨어 있다니 내일은 광복 씨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정이 가까이 다가올 무렵 전국 노래자랑의 국민 MC 송혜 씨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평소엔 녹화 전날 오후에 도착하는데 이번엔 다른 프로그램 출연이 있어서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12시가 다 되셔가지고 다 돼가지고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아예 뭐 괜찮아요. 뭐 평생 이러고 그냥 보따리 들고 댕기니까. 아. 또 여기서 기다리는 분들 생각하면은 뭐 일찍 와서 많이 좀 만나봐야 되니까. 벌써 23년째 1년의 반 이상을 객지잠을 자는 인생이다 보니 짐이라곤 자신이 직접 챙기는 무대 의상이 전부. 그리고 딱 하나 그가 반드시 고수하는 고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 이건 봐야지 눈 감고도 다 내가 구상을 해야 되니까 네. 예, 대본을 오자마자 첫 번째로 하는 게 나는 보면 대본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짬짬이 뭐 이래서 그 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그림자도 이렇게 내버려오고 네. 또 그 멘트도 내가 또 자꾸 되씹어줘야 맛이 나고 네. 그래서 이거 대본을 제일 먼저 봅니다. 84세 나이에도 첫 무대에 떨림을 간직하고 있는 송혜.
그의 청룡 같은 열정은 영원히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전국 노래자랑 녹화 시간은 오후 1시. 관객 입장도 10시부터 시작인데 이른 아침부터 녹화장이 북적거립니다. 10시에 연다고? 네. 10시에 열어도 일찍 와야지. 정말로. 자리가 없어. 엄마들 그것이 아니지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적은 지방 어르신들에게 전국 노래자랑은 가뭄의 담비처럼 반가운 존재입니다. 오늘 1등이세요. 네. 아이, 송이 선생님 보고 가수 보려고 오지요. 나이 먹은 엄마들 다 그렇잖아요. 일요일의 남자 송혜 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인데요. 사람이 전에 나온다. 인사하고 나면 내가 와서 아이고. 올라갔다. 저 음악 교사인데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이다. 음악 선생님하고 23년 관록의 사회자가 미리 출연자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녹여주는 모습.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31년 장수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의 인기 비결 아닐까요? 지나가다가 주라고 아세요? 이제 실감이 나는데요. 아 진짜 멋있구나. 드디어 녹화장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차고 일요일 한낮을 기분 좋게 하는 실로폰 소리와 함께 전국 노래자랑 무대가 시작됩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녹화장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나오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들과 선생님은 오늘이 마지막 이별 무대랍니다.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내려온 스승과 제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엄청 떨렸죠, 진짜.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이광복 씨가 무대에 섰습니다. 갈성 끌려간다 시골 버스야 근처에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남모르는 관객들까지 들썩이게 하는 이 무대를 광복 씨의 동생은 어디선가 보고 있을까요? 시골 아줌마 이번에는 누구 차례? 아, 인사하세요. 하연이네 사남매 순서인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겁나게 반갑어요. 겁나게들 많이 와버렸어요. 트로트계의 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트로트 가족 사남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우리 어머니, 엄마, 어머니, 아버지 결혼기념일이요. 결혼기념일인데 우리가 다 무엇을 해줘 좋아할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들 알고 계시잖아. 지금 AI가 딱 와불어갖고 우리가 싹 다 그냥 시작은 얼마 안 됐구만 지금. 엄마, 아빠가 아주.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계시는.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밥 먹고 나왔다. 아, 참. 효자 효녀야. 아니 아니지. 효녀 효자야.